우선 쇼트 프로그램에서 좋은 경기를 했고 또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. 오늘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컨디션이 어제만큼 못했고 또 프랑스 대회만큼 못했고 또 자신감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오늘 롱 프로그램이 된 이유가 그런 것 같고요. 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올림픽 전에 미리 경험했던 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오늘 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심적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이제 연습 때도 무난히 잘 했는데 어제도 잘 했고 이게 하루 차이지만 너무 다른 결과, 너무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저도 조금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번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겠다 이런 기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항상 다음 대회에서 꼭 이런 실수 없도록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토론토로 돌아가서 컨디션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번 첫 대회 끝나고 시간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회 때만 못한 컨디션으로 오게 됐거든요. 그래서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까지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. 프랑스 대회와 다른 점은 체력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프랑스 다녀와서 제가 약간 하루 3일 정도 약간 체기도 있고 막 몸살이 있어서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해서 거의 일주일을 그냥 보냈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빨리빨리 끌어올렸어야 됐는데 그게 조금 늦어졌던 것 같고 그만큼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. 컨디션이 좋을 때도 이제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끔 흔들린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였던 것 같아요. 제가 컨디션이 좋은데 부담감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라도 오늘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오늘은 초반부터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 다잘 조절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항상 트리플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를 첫 점프로 하는데요. 그 오프닝 점프를 정말 시원하게 잘하면 뭔가 느낌이 좋은데 그걸 실수해버리면 초반부터 이제 힘이 빠지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도 좀 있었던 것 같고, 항상, 그리고 첫 점프가 가장 높은 점수고 제가 그만큼 인정받고 많은 점수를, GOE를 받는, 가산점을 받는 점프이기 때문에 첫 점프를 약간 흔들리게 한게 타격이 좀 컸던 것 같기도 해요. 제 후반부에 뛰는 점프 중에 가장 어려운 점프가 러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다른 점프들 뭐 사로코나 악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점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가장 난이도 높은 점프라서 이제 심적으로도 이것만 잘 뛰면 되는데 이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주니어 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. 이제 몸도 주니어이기 때문에 몸도 가볍고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심적으로 부담감은 이제 시니어 무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지금 특히나 올림픽이 다가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좀잘 신경 안 썼던 그런 압박감들이 지금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 많이 봐왔지만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경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아마 다른 선수들이 잘 해오다가 올림픽에서 조금 무너지는 경우는 이제 부담감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대회라서
오히려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. 저도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. 하지만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해만 하지 않는다면 큰 이변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. 지난 시즌 준비하는 그 여름 동안 그때까지만 해도 좀 어려움이 많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이번 시즌 준비할 때는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다는 느낌? 그런 고통이나 힘든 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. 저도 막 열심히 하게 되고, 예전엔 막 힘들면 막 하기 싫고 막 이랬는데, 요즘은 막 열심히 하게 되고, 또 지난 시즌, 이제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부상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,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제 컨디션도 그만큼 체력적으로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연습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, 이제 즐긴다는 말은 이제 훈련이기 때문에 그건 좀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비교를 한다면 좀더 제가 연습하는 거를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. 제가 지난 시즌 이어서 계속 성적이 좋았고 또 이번 시즌 첫 대에서부터 세계 신기록을 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에는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기대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막 그리고 그 관심이 거의 점수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저도 부담이 많이 됐고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정한 게 200점 유지만 하자라는 거였고 200점을 넘은 것조차도 정말 큰일을 제가 해낸 거기 때문에 이게 기록 경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라도 제 자신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. 그런 기대는 언제든지 항상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막 오늘 이번 프리도 좀 성적이 안 좋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좀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이라 생각하고 있어요.